네, 사참수가 있고 도함수랍니다. 그러니까 미분 한 거니까 원본이랑 헷갈리지 않도록 좀 하면 되겠고, 알파베타 감마 함수값은 이와 같은 순서대로. 아, 그러니까 얘네들의 y좌표가 0보다 작네. 그래서 원본을 한번 그럼 그냥 뭐 재미삼아 한번 고려해볼까요? 0이고 기울기가 0인 장소가 세 군데죠. 그럼 원본은 아마 4차일 거예요. 대강 그리면은 기울기가 양수인 곳에선 그림 올라간다 그랬죠? 이렇게 네. 음수인 곳에서는 그림이 내려오는 중이었어야 됩니다. 아마도 뭐 이렇게 됐지 않았을까 싶어요. 여기도 또 양수죠. 계속 네. 양수잖아. 그러니까 그게 올라가던 중이었어야 되고,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음수일 땐 그림은 내려오던 중이어야 되고요. 기울기가 음수일 땐 그림은 내려오던 중이어야 됩니다. 기울기가 양수인 동안에는 그림이 올라가야 하고요. 양수인 동안엔 그림이 올라가야 해요. 그좀 어떠니? 네. 요거 괜찮니? 근데 이제 알파와 감마의 그 함수 값은 베타보다는 낮은 곳에 있어. 지금 딱 요 모양이야. 네. 요게 베타의 y좌표보다 밑에 있고, 이 둘은 0보다 작다니까 x축이 여기 좀 있는 걸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. 요거는 이제 문제에서 알려주신 대로 읽어서 알아냈어. 자, 그럼 가자. 알파, 베타, 감마 이야기가 그렇게 부담되진 않을 것 같구나. 알파에서는 극소이다. 네, 그렇구요. 베타 빼기 x, 베타 플러스 x. 그러니까 베타를 기준으로 원본 함수는 좌우가 대칭이다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. 베타를. 근데 그게 솔직히 지금 그 감마와 알파의 위치가 다르잖아. 이거 보면 얘는 완전 좀 아니라는 거를 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X축과 교점이 4개다. 방금 그린 대로, 이 사람 지시대로 하면 진짜 그렇게 나와요. 교점이 4개인 것은 맞다고 봅니다. 그래서 그림 하나 잘 그리면 그냥 만사가 편한 문제 중에 하나란. 괜찮네? 근데 이게, 아, 근데 독해를 해야 되는데, 가끔 독해가 안 되면, 해석이 뭔가가 안 되면 참 그게 난감하잖아. 계산이 안 되면 몇번더 하면 되지만, 아, 독해는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아무튼 지금 얘기는 괜찮았어요? 네. 이런 느낌으로 항상 독해할 수 있도록 좀 부탁할게.